자, 지금 이거를 한번 상담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누구보다도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세입자라고 하셔갖고 요거는 본인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요거부터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세입자고요. 저희 집이 경매가 넘어갔는데 제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몇 차례 유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회차 만에 낙찰이 되었어요. 법인이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동네 실거래가 최고 3억인데 제 보증금까지 인수하면 시세보다 1억이 넘어요. 허가 결정까지 났는데 낙찰자가 아직 연락이 없어요.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왜 울고 계시지? 자, 아파트입니다. 실평수 25평짜리입니다. 25평. 감정가는 2억 3,700, 최저가는 2억 8,900인데 2억 4,800만 원에 감정가 대비 5%를 더 써서 105%의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차인인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2016년에 전입하셨고 확정과 배당이 없습니다. 보안이 근저당은 2020년 4월에 1순위다 보니까 근저당보다 4년이나 빠른 왕순위 임차인이고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100% 인수해야 될 겁니다. 근데 낙찰을 받았어요. 혹시 본인이 뭐 특별한 하자는 없죠? 즉 정상적인 선순위 임차인이죠. 자, 내용을 읽어보면 실거래가가 최고 3억이래요. 그런데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최고가 대비 5천만 원 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인수해야 된다? 1억 7천을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은 2억 5천에 받았다고 치고 1억 7천이면은 3억 얼마야? 나 너무 너무 비싸게 써갖고 내가 계산을 맞게 하는지 모르겠네. 4억 2천 맞아요? 자, 3억짜리라고 가정하고 4억 2천에 받으신 거예요. 이거 뭐죠? 장금 안 되겠는데? 왜 우는지가 난좀 궁금해. 왜 우세요? 본인이 피해보는 것도 아닌데. 아, 너무 많이 해서 경매 나와갖고. 그래요. 그좀 심적으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손해볼 일 없으니까 울 일도 아니고 또 연락이 없다 그래서 연락을 뭐 기다리고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세보다 조금 많이 써갖고 잘못 받는 케이스는 은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 파악 및 권리 분석을 잘 못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시세보다 많이 써놓고 잔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3억인데 4억을 써놓고 잔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보증금이 아까워서 내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 만약입니다. 지금 2억 4,800이니까 제가 2억 5천이라고 계산하는 게 대략 맞죠? 낙찰가. 그리고 지금 보증금이 1억 7천으로 돼 있으니까 더하면 4억 2천이 맞죠? 지금 질문자님께서 이 아파트가 3억이라 그러셨어요. 3억짜리를 4억 2천에 샀다. 이거는 90%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럼 10%는 뭐냐? 3억짜리를 4억 2천으로 사도 되는 사람이냐? 아니죠. 아니죠. 만약에 이 채권자들 있죠? 뭐 근저당권자도 있고 다른 근저당권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낙찰받을 금액이 3억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3억을 쓰면 내가 한 푼도 못 받아가. 근데 3억을 넘게 써버리면 나머지 돈은 내가 배당을 받는 채권자. 다시 3억을 쓰고 싶은 사람인데 4억 2천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는 4억 2천을 갖고 있는 채권자예요. 그렇다면 4억 2천을 쓰면 4억 2천은 다시 돌려받죠. 그런 시스템으로 시세를 알면서도 더 쓰는 케이스가 간혹 있다. 그걸 저는 10%라고 보는데 이 부동산은 그런 부동산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 낙찰은 법인이 받고 채권자는 개인이에요. 채권자가 개인인 이유도 아시겠죠? 1순위 임차인이 1억 7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 거예요. 따라서 잘못 받았을 케이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잘못 받았다면 다시 나올 것이고 10% 내에 있는 뭐 채권 작업을 한 사람이라면 다시 안 나오겠지만 임차인은 피해 볼게 없으니까 그 임차인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마음고생한다고 달라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스트레스 안 받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든 뭐든 경매 사건에 연루가 되면 사람에 따라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할수 있는 뭔가가 없다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채팅하신 것처럼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낙찰 받으셔도 되는데요. 낙찰 받는 게 반드시 좋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낙찰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이라면 아까 그 말을 안 끝내고 반드시 이걸 낙찰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임차인은 일반 입찰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이니까 내가 낙찰 받아볼까? 그건 내가 사는 집이니까 낙찰 받아볼까는 굉장히 주관적인 이유지 객관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이유라면 이런 거겠죠.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앞으로 여기가 많이 오를 아파트야. 이런 거라면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움이 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제 홍보 좀 할게요. 제 교육이 투자의 원칙을 가르치고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교육이긴 한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 중에 70% 이상이 채권 채무 소송이에요. 그런데 경매를 배우면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거나 연루되더라도 아무 스트레스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까지도 좋은 교육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